이번 시간은 요약집 186페이지 난방 및 환기 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방 및 환기 설비에서 자, 난방 방식인 전기 난방과 온수 난방을 비교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이 무엇입니까? 대류 이겁니다. 식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대류식 난방 또는 대류 난방 이렇게 칭합니다. 공기의 대류를 이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죠. 자,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식은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보통 건물에 자, 창문 아래에다가 무엇을 설치하는가 하면 라제타 방열기를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공급해서 열을 방출하면 그것은 온수 난방 개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거죠. 이제 전기를 공급해서 잡열을 방출하면 바로 전기 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열이 전기 난방은 잡열이고요. 그다음에 온수 난방은 현열을 이용하는 난방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의 운반 능력은 전기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 용량은 누가 크다? 온수가 큽니다. 열 용량이라는 것은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총 열량을 뭐다? 열 용량이라고 합니다.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총 열량을 열 용량이라고 하는데 그럼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무엇이다? 비열이라 했어요. 질량에다가 비열을 곱한 것이 열 용량이 됩니다. 그러면 질량하고 비열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수 난방이 열 용량이 큰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열 시간은 그럼 열 용량이 크면 무엇이다? 이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방 지속 시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난방 지속 시간하고 열 용량, 이열 시간, 난방 지속 시간은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열의 운반 능력은 근데 누가 크다? 전기 난방이 큽니다. 잡열을 이용하다 보니까 열의 운반 능력은 잡열, 자, 전기 난방이 크고요. 그런데 열 용량은 누가 크다? 온수 난방이 커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열의 운반 능력이 전기 난방이 크기 때문에 자, 강경이나 방열기 면적은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온수 난방은 열의 운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열기나 강경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누가 설치비 유지비 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온수 난방이 비싸고 전기 난방이 싸게 됩니다. 그리고 스팀에만은 전기 난방에 소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소음은 전기 난방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하 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은 온수 난방이 용이해요. 제어성이 좋습니다. 왜 온수 난방이 좋은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전기 난방은 라제트에서 잡열을 방출하든 안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잡열은. 그런데 온수 난방은 라제트에 공급해준 온수 온도를 조절해 준대요. 지금이 좀, 70도씨로 공급하고 있는데 좀 춥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온도를 올리면 돼요. 80도, 90도로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방열량 제어성, 방열량 조절은 누가 용이하다? 온수 난방이 용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쾌감도 있죠? 쾌감도는 온수 난방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용 건물은 이거 사람이 계속 있죠. 24시간 풀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데 무엇이다? 온수 난방이 활용이 되고요. 사무소, 학교, 백화점 풀로 안 있죠. 아니 학교가 밤새도록 24시간 돌리는 학교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데는 전기 난방이 유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아파트나 호텔 이런 데 24시간 있을 수는 있죠. 이럴 때는
잠을 자거나 이런 데는 온수 난방이 적합도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 취급이 온수 난방이 간단하고 전기 난방이 복잡습니다. 그리고 간의 부식은 쉽게 온도가 높을수록 부식은 심한 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아지면 부식은 심한 겁니다. 그러면 전기하고 그리고 물이 차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간의 부식은 전기 난방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표준 방열량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전기는 0.756kW, 온수는 0.523kW가 됩니다. 그리고 온수 난방용 부속기기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전기 난방하고 공통은 이거예요. 대류 난방의 공통은 공통 설비는 뭐 기본적으로 라제터 방열기 필요할 거고 방열기 공통은 이것은 공통입니다. 방열량을 조절해 주는 방열기 밸브 쪽하고 그리고 자 이거는 공통 개념이에요. 방열기하고 방열기 밸브 그리고 공기 빼기 밸브는 공통입니다. 이거는 공통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히 공기 빼기 밸브는 진공 한수식만 제외하고 진공 한수식은 제외하고 공통 개념이 됩니다. 공통. 이거 이제 그래서 팽창 탱크. 자, 물은 끓이 되면 뭐가 생긴다? 최적 팽창이 발생한다. 4도씨 물을 100도씨로 끓이면 4.3%의 최적 팽창이 생기고 다시 100도씨 물을 100도씨 전기로 만들면 1200배의 최적 팽창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배의 최적 팽창이 생기니까 1700배가 커지니까 그 팽창을 흡수를 안 하면 어디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 안전장치의 개념이 팽창 탱크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거야. 팽창 탱크는 물의 팽창에 의해서 있죠. 맞지? 물의 팽창이나 이런 이상 압력을 흡수해 주는 장치고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관에 신축이 염세 했었죠. 스위블 조인트나 이런 거 했죠. 스위블 이염세나 이런 거 했던 거 하고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관 쪽에서 했던 신축이 염세하고 조금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급탕 쪽에서 배관에 신축이 염세 했었죠. 스위블 조인트 신축 곡관 루프형 이음새, 벨로우형 이음새, 맞죠? 스위블형 이음새, 슬리브형 이음새하고 볼 조인트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된다. 근데 팽창 탱크는 거기 187페이지 보면 개방식하고 뭐다? 밀폐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온수 난방은 개방식 팽창 탱크를 사용하고, 근데 밀폐식 팽창 탱크가 고온수 난방에 밀폐식 팽창 탱크를 쓰게 됩니다. 왜 그런가? 고온수는 100도씨 이상 온수를 뭐라 했습니까? 고온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온도는 자 우리가 표준기 앞에서는 100도씨에 끓는다라고 배웠죠? 순산물은. 그런데 압력을 높여주면 물의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개방식을 쓰면 압력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밀폐식 팽창 탱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개방식 팽창 탱크는 설치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최고층 방열기나 배관 부위보다 높게 설치해서 그래서 옥상에 설치해서 순환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밀폐식 팽창 탱크는 설치 높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팽창간이 그 배관 쪽에서 물의 팽창이나 이상 압력이 생긴 것을 도피시켜주는 간이 무슨 간이다? 팽창간. 다른 말로 안전간 또는 도피간이라 했죠. 그래서 팽창수주까지 이르는 간을 팽창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물의 팽창 등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주는 간입니다. 그리고 리튼콕. 리튼콕은 그래서 온수자의 유량을 조절하면 온수 방열기의 한수 밸브로 사용되는 것이 리튼콕이에요. 리튼콕입니다. 한수 밸브입니다. 그리고 방열기 밸브는 공통이라 했겠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이건 공통이고
그다음에 5번 삼방벨브. 자, 부주의로 밸브가 닫혔을 때 운전의 위험을 방지해서 안전벨브로 사용되는 특수형 밸브가 삼방벨브가 됩니다. 삼방벨브. 그리고 역한수 배관은 이거 된다 했죠? 역한수 배관은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게 산다 했죠? 방열기마다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게 산다 했어요.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우리가 분배하기 위해서 역한수 배관을 하게 되는데 배관 길이는 길어진다, 짧아진다, 길어진다 그죠? 배관 길이가 길어집니다. 배관 길이가 길어져요. 역한수 배관법은. 그리고 이제 알아두실 거.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시설비도 싸다 비싸다 비싸집니다. 시설비가 비싸져요. 제일 비쌉니다. 역한수 배관법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온수 온도 이한 분류는 뭐죠? 저온수하고 무슨 온수? 고온수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온수는 보통 100도씨 이하의 온수를 사용하는 저온수 보통 온수 난방이라고 하고, 100도씨 이상을 사용하마다 고온수식 난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옛날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온수 난방 항상 기억하십시오. 뭘 써야 된다? 밀폐시 팽창 탱크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밀폐시. 개방식 팽창 탱크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넘겨서 전기 난방용 부속 기기가 188페이지 나옵니다. 특히 전기 난방 배관법에는 냉각 레그, 냉각 다리, 쿨링 레그 나오죠? 냉각 레그라고도 칭하고요.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기 위해서 응축수를 냉각하게 한 배관이 내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냉각하는데 피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온 피복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온 피복이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거는 냉각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냉각 다리 쿨링 레그의 길이는 1.5m 이상이 돼야 돼요. 너무 짧으면 냉각 효과가 없기 때문에 1.5m 이상으로 해주고, 강경은 전기 중앙보다 한 치수 작은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트포드 배관법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트포드 배관법, 보일러 주변 배관법으로서 보일러의 안전 수위 확보가 주된 목적이에요. 보일러의 안전 수위 확보가 주된 목적으로서 한수관을 다이렉트로 보일러에 접속해 주지 않고, 자, 안전 저수위 위로 해서 밸런스관을 이용해서 공급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 배관법을 하트포드 배관법이라고 칭합니다. 보일러의 안전 수위, 보일러 주변 배관법에 보일러 주위 배관법이 하트포드 배관법 안전장치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리프트염은 이때 쓴다 했죠? 무슨 식에서? 진공 한수식에서. 얘는 다른 방법에서는 안 써요. 진공 한수식에서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게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사용되는 배관법인데, 끌어올릴 때 사용되는 배관법이에요. 자, 보통 진공 한수식은 진공 펌프로 응축수를 한수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보다 낮은 위치에 방열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열기에서 응축수를 갖다가, 잠열을 방출하면서 응축수가 될거 아닙니까? 그 응축수를 위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계단 형태로 배관을 쓴 거예요. 계단 형태로 만드는 배관법이 바로 리프트염입니다. 그래서 리프트염은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전기 난방용 부속품에서 먼저 방열기 트랩 개념이 나오죠. 자, 이 방열기 트랩, 전기 트랩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방열기 트랩을 열동 트랩이라고 하죠. 방열기 트랩을 열동 트랩이라고 합니다. 열동 트랩. 그래서 전기 난방에서 전기와 응축수를 분리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방열기 트랩 종류에는 거 보시면, 자, 뭐 있습니까? 버킷 트랩하고 플로트 트랩 기억하십시오. 버킷 트랩하고 버킷 트랩과
플로트 트랩이 이게 작동 원리에서는 이두개 트랩이 기계식 트랩이네. 메카니컬 트랩입니다. 기계식입니다. 기계식 트랩에 해당이 됩니다. 버킷 트랩하고 플로트 트랩이 기계식 트랩으로서 보통 얘들은 응축수에 뭐다? 부력을 활용하는 게 응축수에 부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 응축수를 분리하는 것이 바로 자, 이 기계식 트랩 중에 두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두시고 그러면 응축수를 다량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열 교환기 같은 데 쓰는 게 플로터 트랩이고 얘가 자, 이 전열 교환기 쪽에 열 교환기 그래서 열 교환기 쪽에 사용하는 것이 자, 우리가 얘가 사용되고 열교환기 쪽에 사용이 됩니다. 열교환기 쪽에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킷 트랩은 전기 뭐 세탁기나 이런 쪽에 사용된 트랩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오죠. 이중 서비스 밸브. 자 이중 서비스 밸브는 방열기 밸브하고 열동 트랩을 조합해서 만들어서 이중 서비스 밸브라고 칭합니다. 이중 서비스 밸브.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중 서비스 밸브는 방열기 밸브하고 자, 바로 열동 트랩하고 조합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방열기 자, 그래서 이중 서비스 밸브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얘는 한랭지에서 응축수 동결 방지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이중 서비스 밸브고요. 그 다음에 가마 밸브 나오죠. 가마 밸브는 고압 전기를 저압 전기로 압력을 감압시켜주는 밸브가 가마 밸브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 그럼 방열기 밸브만 빼놓고요. 여기에서는 공통입니다. 공통인 방열기 밸브만 빼놓고 얘들은 어디에만 사용한다? 전기 난방에만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 빼기 밸브 있죠? 아까 공통 빼놓고 공통은 제하라 했죠? 아까 뭐뭐는 공통이라 했어요? 방열기 밸브, 공기 빼기 밸브는 공통이고 나머지는 자 전기 난방에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복사 난방 보도록 합니다. 복사 난방은 쾌감도가 제일 좋은 난방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복사 난방적인 측면은 일반적으로 자 이것이 복사 난방이라 했습니다. 복사 난방은 기본적으로 자 바탕층이 있을 때 자 이 바탕이 있죠. 그러면 보통 아파트의 슬래브가 바탕층입니다. 바탕층이 있을 때 여기에 일단은 먼저 무슨 층부터 설치한다 했어요? 단열층. 그래서 바탕층 위에 단열층을 공사해야 돼. 단열층을 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채움층이죠. 채움층. 그래서 그 다음 층이 채움층이고 그 다음에 방열관을 묻어둔 걸마다 배관층. 그래서 여기 방열관을 안에 일정 간격 파이프를 묻었죠. 그래서 이것을 배관층이라 칭하고 배관층이라 하고 그 위에 뭐다? 마감층이 있는 거예요. 예, 마감층. 그래서 이렇게 복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단열층은 이 바탕층하고 이 배관층에 이제 적을 보냈잖아요. 그럼 이제 배관층하고 바탕층 사이에 단열층을 두는 거예요. 단열층을 이렇게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배관에 뜨거운 물을 보면 이게 주변을 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사열을 방출하는 게 이렇게 이 복사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거 이것이 복사 난방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거 해놨죠? 거기 온도 분모 3번 뒤에 보면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해서 피치, 이게 피치죠? 이 간격이. 이게 파이프가 이걸 피치라고 하죠? 피치는 최대한 적게 하라는 거예요. 피치는 최대한 적게 하고, 그 매슬 깊이는 어떻게? 깊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이 매슬 깊이를. 이 매슬 깊이는 깊게 할수록 좋은 겁니다. 깊을수록 온도 분포는 균일해진다는 겁니다. 이때 매슬 깊이는 간경의 1.5배에서 2배 이상 깊이를 해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보통, 매슬 깊이는 어떻게 해서 정하는가? 매슬 깊이는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균열 방지. 너무 매슬을 얕게 하면 균열이 생깁니다. 매슬 깊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균열 방지나 아니면 온도 분포를 균일하기 위해서, 온도 분포 균일을 위해서 매슬 깊이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관 길이는 50m 이하로 해주시고, 배관이 짧을수록 온도 분포는 균일해집니다. 그리고 온수 온도는 보통 공업에서 60도씨 이하라고 평균 50도 정도로 공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 온수 온도 차는 5에서 그냥 공급하는 온도하고 되돌아오는 한수 온도 차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급하는 게 80도씨로 여기서 60도씨로 공급이 됐다 가정합시다. 60도씨 사실 높은 건데. 되돌아오는 거몇 도씨? 55도씨, 나뭐 54도 정도 된다는 거예요. 5에서 6도씨 이내가 되도록 해주라 이 뜻입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9페이지 거기 보시면, 구두로 온도를 설치 기준에 대해서 거기 해놨는데, 그 9번 가져온 시험에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 위에 그 9번은 냈고요. 그래서 9번까지 답은 맞아. 10번에 구두로 온도를 설치 기준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먼저 거기 보면, 자, 먼저, 네, 거기 보시면 2번에, 자, 2번에 보시면 나오죠. 고래 바닥은 연탄가스 원활히 배출할 수 있도록 수평에 대한, 자, 비율이, 높이에 대한 비율이 얼마 이상 경사도라? 자, 이겁니다. 수평 5고, 수직 1의 비율로, 수직 1의 비율로 이 경사를 두자, 이게. 이 정도 경사를 둬서 원활하게 나가도록 해줘. 수평이 5고, 수직 뭐다? 1. 이 경사를 두자는 게, 이것이 고래 바닥이고, 원래 고래는 뭐를 고래라 하는가? 불기 통한 통로를 고래라 해. 여기서 고래는 동해의 고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래는 옛날에 불길이 통하는 통로를 고래라 합니다. 불길이 가는 통로. 자, 그리고 붓도막식 아궁이에서 우리가 그 유도관은 일정 정도 경사를 갖다가 유지. 그것이 20도에서 45도 이하의 경사를 두라는 겁니다. 두라는 점 기억하시고. 그러면 사실 이거잖아요. 옛날 붓도막식 아궁이 생각나십니까? 붓도막이 이렇게 있고요. 붓도막이 있으면 여기 이제 불 여기 이제 아궁이가 있으면 여기 솥을 가마솥을 이렇게 얹어놨잖아요. 이솥 있다. 요새 그림이 안 돼가지고 옛날 그림 잘 그렸는데 요새 그림이 안 되냐. 자 이렇게 여기 아궁이 이거 불 때면 이제 여기 솥이 여기 아궁이 이렇게 걸려 있을 거 아닙니까? 밑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 놨거든. 그럼 여기 이제 불을 떼면, 이게 이제, 우리, 뭔가만, 여 아궁이보다는 방바닥이 높게 돼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뜨거운 건 위로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래가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때 이 각도 있죠? 이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요, 이 재들이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경사가 없으면. 뜨거운 것만 올라가고, 가벼운 것, 그리고 나중에 이 아궁이, 이 고래도 한번 저 청소해줘야 되잖아요. 한 번씩.
체니까 아주 미세한 것들이. 그래서 이 경사도가 몇 도다? 20도 이상 45도 이의 경사를 두라는 겁니다. 경사도. 그리고 꿀뚝의 단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책은 꿀뚝목의 단면적은 자 꿀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해야 돼. 들어가기 전 꿀뚝에 앞서서 그 앞부분이 꿀뚝목이고 꿀뚝 전에가 꿀뚝목이에요. 목이 조금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거 혹시나 해서 알아두고 그다음 밑에 박스 있죠? 이거 열심히 해두면 돼요. 장단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자 복사난방의 장점은 자 실내 온도 분포가 어떻게 균등해요. 상하온도 균등하고 쾌감도가 가장 좋은 난방이 복사난방이에요. 그리고 방을 개방 상태도 난방 효과가 있습니다. 왜? 바닥을 대어서 복사열을 방출하니까 방을 개방 상태도 난방 효과 유일하게 있는 게 얘입니다. 그리고 바닥 이용도가 높죠. 왜냐하면 뭘 설치하지 않습니까? 방열기. 얘는 라지에터가 필요 없잖아요. 방열기가 없어요. 방열기가 없으니까 바닥 이용도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실온이 낮아도 난방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뜨뜻한 데 있던 분, 좋아한 분들이 여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온돌이나 이런 거, 전기장판 찢었던 분들은 여기 오면 춥다라고 해요. 맞죠? 왜 난방을 안 했냐 이러면서. 근데 이상하게 그 추운 것도인데 안 춥거든? 옷 얇게 입고 춥대. 맞죠? 별로 춥진 않은데 안 따뜻하다 이거죠. 왜? 반팔 입어도 안 춥거든. 안 추운데? 난방을 안 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난방을 했지. 자,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천장이 높은 방에도 난방 효과를 가집니다. 근데 단점이 외기 온도 그 방열량 조절이 어떻게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시공이 어렵고 수리비나 설비비가 어떻게 고가입니다. 그리고 매입배관이니까 고장 요소 발견이 어떻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열층을 설치해야 돼요. 아까 단열층을 어디에 설치하라 그랬어요? 단열층은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에 설치합니다. 단열층은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둘 건,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 저겁니다. 바닥 하중이 증가돼요. 자, 왜 증가되는가 하면, 이게 15cm 정도 올라가요. 이 두께가. 이 단열층부터 해서 여기까지, 마감층까지 두께가 150mm 15cm 정도 올라가요. 그렇다 보니까 바닥 하중이 증가되는 단점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온풍 난방, 간전 난방입니다. 온풍 난방. 그래서 온풍 난방은, 자, 쉽게 이거죠. 간접 난방으로서 공기를 가열해서 공급해 주는 게 온풍 난방입니다. 그래서 예열 시간 짧고 실온 상승은 빠릅니다. 그런데 소음이 좀 크죠? 소음이 큰 문제점이 있고요. 쾌감도가 나빠요. 그러면 온풍 난방은 열 용량이 크다, 적다? 열 용량. 열 용량은 무엇을 열 용량이라 했습니다.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총 열량을 뭐다? 열 용량이야. 그럼 열 용량은 아까 질량 곱하기 뭐다? 비열이라 했어요. 그럼 온풍 난방은 열 용량이 크다 작다? 크다 하면 안 돼요. 열 용량이 적죠. 온풍 난방은 열 용량이 적습니다. 적다. 그래서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데 지역 난방은 뭐 출제하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읽어두시고 거의 출제가 다 됐어. 지역 난방은. 그래서 이제 지역 난방은 여기 보시면 저거 체크 일단 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몇 번인가 하면 자 9번에 배관에서 뭐다?
열 손실이 많아요. 열 손실.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배관으로 공급하다 보니 지역 난방이 이겁니다. 보통 신도시들은 대규모 밑에 보면 열병합 발전이 두 개 있죠. 집중시 열병합 발전 사업이 있고요. 분산시 열병합 발전 있죠. 한 개 도시 전체를 하는 거 이것이 뭐다? 집중식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도시에 한 곳에서 만들어서 고운 수를 배관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열수송관, 일산에 터진 기가 아닙니까? 열수송관. 열수송관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온수가 되니까 100도시 이상 온수를 공급해 주다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관에 열 손실이 많은 거고, 그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91페이지 본래의 능력과 효율 표시 방법에서 보시면, 자, 본래의 마력 개념이란데, 자, 본래의 마력은 1시간에 100도시 물 15.69kg을 전부 전기로 정발시키는 정발 능력을 뭐라 한다? 1 보일러 마력이라고 칭합니다. 1 보일러 마력. 그래서 예만 시험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상당 정발량으로 나타나는 뭐다? 15.65kg per hour 되게. 상당 정발량으로 나타나면. 자, 전기 보일러는 정발량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상당 정발량은 한상 정발량입니다. 100도시 물에서 100도시 전기로 정발할 수 능력으로 바꾸준 것이 상당 정발량, 한상 정발량입니다. 그리고, 1보일러 마력을, 그래서 이제 그 1번 해놨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보일러 마력은 9.8kW가 나옵니다. 킬로와트로 따지면. 자, 사실 이겁니다. 9.8kW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당 증발량이 15.65kg per hour니까, 이게 상당 증발량이었죠. 여기에다가 잠열을 곱하면 되겠죠? 잠열. 잠열을 곱해버리면 전체 열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잠열은 얼마가 나와요? 2257kJ. 4452 반하면, 자, 소수점이 떨어버리면 이거고, 소수점 반올리면 58입니다. 58. 그럼 이걸 곱하면 열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킬로줄이 나오겠죠? 킬로줄이 나오면 이걸 나누기 3600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약 9.8kW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kW는 얼마라 했겠어요? 1kW는 3600kJ이었잖아요. 그래서 측면상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방열 면적, 상당 방열은 13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9.8에다가 나누기 0.756kW 한 거야. 9.8을 0.756으로 나누면 13제곱미터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밑에 3번에 보시면 상당 정발량 나오죠? 얘가 3회 때 계산 문제 냈던 거야. 상당 방열 면적이. 자, 상당 방열 면적은, 자, 난방부와 총 손실 열량입니다. 난방부하가 총 손실 열량입니다. 난방부하를 표준 방열량으로 나눈 거예요. 표준 방열량으로 나눈 것이 상당 방열 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주어집니다, 얘가. 이게 안 주어집니다. 표준 방열량은, 자, 전기는 아까 했죠? 전기는 0.756kW가 됩니다. 온수가 0.523kW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일러 부하가 앞전에 내죠. 보일러 부하. 자, 보일러 부하에는 아직 계산 문제는 안 갈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난방 부하가 이거예요. 난방 부하. 그리고 급탕 부하가 있습니다. 급탕 부하. 그리고 배관에서 열 손실되는 배관 부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열 부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데, 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상용 출력은 몇 가지 고려한 것이다? 상용, 본래 상용, 이것은 1번 난방 부하 플러스 급탕 부하 플러스 배관 부하만 한 것이 상용 출력입니다. 상시 사용할 때. 자, 그러면 상시 사용할 때는 예열은 필요 없잖아요. 초반에 예열 부하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전격 출력. 자, 전격 출력은 자, 난방 부하하고 급탕 부하하고 배관 부하에다 뭐를 포함한다? 예열 부하까지 플러스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상용 전격 출력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격 출력은 자 이거죠. 상용 출력에다가 예열 부하를 플러스해도 돼요. 예열 부하를 플러스해서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전격 출력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자, 작년에 이걸 아느냐 모르냐 테스트한 게 상용 출력과 전격 출력. 그래서 혹시나 계산 문제를 낸다. 그럼 난방 부하 계산하는 문제를 기억하라. 자, 난방 부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 이거 계산하라고는 아직 안 내일 끝에 보니까 흐름이. 그래서 난방 부하는 자, 방열 면적에다가, 방열 면적에다가, 자,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표준 방열량. 그래서 이게 안 주어져. 표준 방열, 암기해야 돼. 표준 방열량은 절대 안 주어집니다. 제가 계산 문제 낼때 물의 비열은 무조건 주어진다 하잖아요. 옛날에 물의 비열은 안 주어지는데 지금 무조건 주어져야 돼. 1인 것은 안 주어집니다. 원래 1이 되는 것은. 기준이 되는 건안 주어져요. 근데 기준이 안 되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학습 하시고,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192페이지 보시면 방열기가 나옵니다. 방열기. 자, 방열기는 표준 방열량 이거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 증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표준 방열량이 전기는 얼마? 0. 756kW, 온수가 0.5이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실온이 몇 도시? 18.5도시 기준 잡고요. 열매 온도가 전기는 얼마다? 102도시이고, 온수는 80도시 기준 잡았을 때입니다. 이때, 뭐가 됩니까? 표준 상태에서 열량을 얼마만큼 방출하느냐. 이걸 나타낸 것이 표준 방열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온도 있죠? 실온이 달라지면 틀려지는 거예요. 실온을 몇 도씨 기준 잡았느냐. 또는 저거죠. 표준 상태, 열매 온도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열기, 그래서 이제 방열기 절수 있죠? 절수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돼. 방열기 절수 계산은 섹션수 절수는 방열기 절수는 절수가 섹션수죠. 부재수입니다. 네.
색전수, 절수입니다. 방역의 절수는 난방부와 총손실량입니다. 난방부하를 표준 방열량 곱하기 1절의 면적을 곱해서 산정한 게 이것이 표준 방열량 개념이 돼요. 표준 방열량. 그러면 총 손실량이 바로 뭐다? 난방부하요. 난방부하는 표준 방열량에다 1절의 면적을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응축수량 나오죠? 응축수량은 쉽게 이겁니다. 자, 전기가 잡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오는 것이 뭐다? 응축수입니다. 응축수. 그럼 응축수량은 일반적으로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방열기의 방열량을 뭘로 나왔다? 정발 잡열로 나누어 준 거예요. 정발 잡열. 그럼 아까 잡열이 얼마라 했어요? 2257kJ. 아니면 8로 하든지. 이게 전기 정발 잡열이에요. 그래서 잡열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열기 설치, 열 손실 가장 큰 곳에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큰 곳이 창문 아래입니다. 창문 아래. 창문 아래에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보신 방열기 표시법. 자, 방열기 표시법은 그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공간에다 쓰세요. 자. 뭐, 18 씁시다. 자, 이것이 뭐다? 방열기의 뭐다? 절수입니다. 부재수. 방열기의 절수를 나타내는 게. 방열기의 절수. 자, 부재수가 18개다. 이겁니다. 18개가 조립되어 있다. 이거죠. 18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숫자가 무슨 숫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방열기 종류를 나타내는데 방열기 종류는 주형 방열기하고 뭐가 있다? 세주형이 있어요. 세주형 방열기하고 주형 방열기가 있습니다. 주형은 이렇게 가면 돼. 자, 3 로마 숫자로 가요. 3, 2. 두 개가 있습니다. 2주형하고 3주형. 이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그럼 3주형은 아라비아 숫자 3, 5. 두 개가 있습니다. 가는 형태, 기동 형태. 그래서 3, 5. 주형은 2, 3.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방열기의 높이를 나타내는 거야. 방열기 높이가 600mm다 이거죠. 600mm다 이거고. 현재 3주형 방열기다 이겁니다. 이 방열기는 3주형 방열 높이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20A 곱하기 20A를 썼다. 자, 이거는 유입관이고 앞에는. 뒤에는 유출관을 나타냅니다. 유출관. 유출관입니다. 그러면 보통 간경에 A를 쓰면 밀리미터 간경이 돼. 자, 간경은 밀리미터 간경이 있고요. 밀리미터 간경이 있고요. 인치 간경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뒤에 A로 쓰고요. 이거는 B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mm, 유입관이 20mm고 유출관이 20mm가 된다 이 뜻입니다. 방열기. 그래서 기본 알아두시고요. 방열기 표시법은 옛날에 10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10회 때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10회 때.
그래서 이제 방역이 표시법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냈던 거야. 그리고 방열기는 어디에 설치한다? 창문 아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배관이 갈 때도 복사 난방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복사 난방이든. 그럼 여기 이제 벽이 이렇게 있었어요. 벽이 있고 여기 유리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실 창호 부분이 사실 뭐다? 열교부야 합니까? 단열재 넣어도 창호에는 못 넣잖아요. 우리도 단열재 다 감싸도 여기는 안 감싸죠. 이 감싸가 보여야지. 맞아? 자, 그래서,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있으면요.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파이프 묻을 때도 어디부터 묻는 거? 방열 설치도 여기 밑에, 여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밑에다, 창문 아래다. 그래서, 이제 배관할 때 있죠? 복사 난방할 때, 배관할 때도 어떻게 되는 거? 이 배관이 먼저 가면 이렇게 여기 먼저 보내요. 이렇게 여기를 이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을 해서 여기서부터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일단 여분 그래서 이제 라제터 설치할 때 어디부터 설치한 어디에 설치한 창문 아래 여기서 설치해야 하는 거예요. 에너지 손실이 많은 데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거의 잘 싸우는 장군들 어디다 보냈습니까? 지방방에 보내죠. 맞아요. 변방부터 먼저 보내는 게 기본이. 이걸 기준 잡으시죠. 제발 또 여기서부터 넣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그 남은 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